오늘 기사 설명해 주시죠. 리뉴얼한 로즈팩에 감동받았나 봐요? 제 마스크팩이랑 성분이 똑같은 것 같던데요. 르블랑 개발팀은 연구가 아니라 도둑질에 바쁘셨나 봐요. 도둑질? 도둑질은 그쪽이 먼저 했지. 우리가 힘들게 연구한 기술을 훔쳐서 식약처 심사까지 신청을 해? 그래놓고 자기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도영이다 표절이다 주장하고 싶으면은 변호사 대동해서 정식 절차 밟아요. 대기업 회장 아무나 만나는 한가한 자리 아닙니다. 이미 우리 법률팀에선 소명 자료도 확보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제 마스크팩에 사용한 기술 연구 일지들입니다. 정말 르블랑이 개발한 거라면 로즈팩 연구 일지 보여주시죠. 제품 개발 문서는 기밀이야. 아마추어. 자, 어디 아빠가 낸 숙제 답안지 한번 볼까? 이거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연구하던 그런 아이가 있었지. 식약처 심사 철회하세요. 안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글쎄, 1인 기업이 르블랑을 상대로 뭘 한다는 걸까? 소송 10년, 20년 끌며 돈과 젊음을 털어낸다는 거에? 언론, 1인 시위로 작은 생책이라도 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제가 딱 예상한 반응이라서 더 실망스럽네요.